그럼 솔직히 좀 네. 나는 분명히 포지션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것 같아. 맞고 나서도 살아주는 거지. 내가 슬로우로 쳐도 가라고 놔뒀으니까 이 공이 맞고도 멈추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움직여서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부탁드립니다. 자, 그리고 더블 쿠션이 또 이제 좁은 쪽으로 한번 와볼게. 좁은 쪽으로. 이런 배열들도 이제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거지. 거의 대부분이 세 칸일 때는 네. 기울기가 이렇게 세 칸일 때는 네. 편하게 다 내릴 수 있어. 네. 왜 내려가는 각이니까. 네. 근데 이제 이렇게 두 칸일 때가 문제가 되는 거야. 그쵸? 네. 두 칸일 때, 아, 이거 3단을 쳐야 돼. 횡단을 쳐야 되나? 더블 쿠션을 쳐야 되나? 이럴 때. 네. 자, 이때는 이제 두께가, 무조건 두께가 중요해. 그러니까 8분의 3 두께가 넘어가면 무조건 안 돼. 그리고 임팩이 세지면 절대 안 돼. 부드럽게. 그렇죠, 그렇죠. 네. 두 칸 이하로 이제. 두께가 적어질수록 두께가. 그렇죠. 그리고 이제 대부분 또 상단을 쳐. 상단을 치면 좀 더 위험해. 튕겨지는 형태가 또 생길 수가 있으니까 당점은 중단에서 놓는 게 좋아. 회전수는 이제 여기서 반칸을 내려야 되니까 네. 뭐 지금 시계 방향으로 치면은 3시 한 팁? 네. 이 정도. 네. 쳐볼까요? 아, 좋다. 이렇게. 이렇게 해야 제가 왜 상단을 주지 말라고 하냐면 네. 상단은 약간 좀 부딪혀지는 당점이에요. 이게 중단점에서는 잘 안 튕겨져. 그러니까 이게 좁은 각이니까 조금만 그 각이 조금만 튕겨지면 내려가기가 힘들어지거든요. 상단 쪽에서. 그럼 더 샷을 더 부드럽게 해야 되고 그러면 또 시합 중에 더 부담스럽잖아요. 네. 팔이. 근데 중단 쪽에서는 아까 조금 사실 잘못 들어가도 임팩이 들어가면 돼, 더 내려가져 버리잖아. 맞아요. 그러니까 도는 경우는 거의 안 생긴다는 거죠. 아... 그러면 이제 방수가 네. 거의 다 맞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. 좀 덜 내려가든 좀 더 내려가든 더 잘 들어가고 조금 실수를 해도 맞을 수 있게끔 그런 방수 찾는 연습을 하는 거죠. 아, 진짜 좋은 것 같아요. 네. 다 편해, 다 편해. 이제 이런 공들은 다 맞아 있는 형태인 거지. 아... 네. 이렇게 죽이면 자연스럽게 더 내려가진단 말이에요. 그러면 아까 같이 회전을 막 회전을 좀 많이 써야겠다 이런 게 줄어드는 거예요. 이게 근데 힘이 자꾸 모자랄 것 같아서 더 이게 들어가는 이게 것 같아. 잡으니까 모자랄 것 같아. 아, 그냥 이렇게 풀어서 치는. 그렇죠, 그렇죠. 이 공은 어차피 결로 치는 거잖아요. 네. 굳이 안 잡아도 제가 그냥 잡고 쥐고 있는 그 악력만 가지고도 쳐도 그게 더 잘 굴러가요. 비거리가 더 많이 나오거든요. 이게 잡는데 지나가서 잡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 치는 순간에 여기서 손에 걸리면서 딱 잡혀버리는 거예요. 그럼 이제 차한테 힘을 뺏기는 거예요. 일족구한테 힘을 뺏겨가지고 비거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. 다시 쳐볼게요. 네. 이 공이 약하네요, 제가. 자, 근데 무조건 맞아있어요. 이렇게 치면 무조건 맞아있는 형태야. 네. 좀 힘을 많이 뺐어요. 그렇죠, 그렇죠. 그 타격 소리가 틀려지는 거지. 수빈 프로가 처음에 했던 스트로크의 느낌은 좀 3단에 가까운. 아. 이게 뭐 스트로크라고 해서 뭐 별다른 게 아니라 내가 출발할 때 스피드를 가지고 속도를 조금 더 죽일 건지 조금 살릴 건지 좀 그래도 좀 일률적으로 이렇게 보낼 건지 이 세 가지를 하는 거죠. 뭐 감속, 등속, 그다음에 뭐 등가속 이렇게 막 얘기하잖아요. 최대한 뭐 압력 변화를 없이 그리고 힘을 풀고 그렇죠. 푼다고 막 이렇게 헐렁하게 풀면 안 되고. 네, 살짝 힘만. 네. 그렇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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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죠. 다시 한번 맞춰볼게요. 네. 자, 좋다. 진짜 맞아 있는 볼이 돼버리잖아요. 힘을 푸니까 확실히 편하네요. 훨씬 편해지는 거죠. 네. 훨씬 편해지는 거죠. 그립을 쥐고 있어가지고 툭 쳐가지고 죽게 치잖아요. 네. 그러면은 이적구가 맞고 난 다음에 공이 맞고 이렇게 멈추는 경우가 생겨요. 좀. 내 공이 못 움직여주고 멈추는 경우가 생겨가지고 네. 포지션이 쓰는데 네. 일족구가 이렇게 해서 왔어, 이렇게. 네. 근데 내 공은 여기로 가 있는 거야. 네. 좀 어렵네. 그럼 솔직히 좀 네. 나는 분명히 포지션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스트레스를 받는 거지, 시합 중에. 네. 근데 꾸드롱 선수는 딱 치면 항상 이 공이 맞고 이쁘게 맞고 이런 식으로 올라와줘, 좀.
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네. 그 그립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. 그립과 마지막에 그 임팩트 때문에. 아, 이게 내 공이 가벼우니까 이렇게. 응, 맞고 나서도 살아주는 거지. 내가 슬로우로 쳐도 가라고 놔뒀으니까 이 공이 맞고도 멈추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움직여주는 거. 한 번만 더 쳐봐. 아, 이렇게 해서 자 이번이 이게 제가 말한 약간 죽인 거야. 임팩트를 내가 시범을 보이면 네. 내가 못 맞출 것 같아가지고 좀 스트로크 놔주는 거지 그냥 편하게 약간 이런 느낌으로. 오. 내 공 일로 가면 갈수록 더 좋아지잖아요. 그러네요. 네. 일족구 많이 안 움직이고 제가 친 거하고 수빈 프로가 친 거하고 일족구 움직임 거리는 거의 비슷해. 대수구 움직임은 조금 더 많이 움직여주잖아요. 맞아요. 마지막에 샷을 할 때 탁 멈추는 거지 이렇게. 멈추더라도 이렇게 가면서 멈추면 상관이 없는데 네. 인위적으로 여기서 탁 멈추는 거지. 아 제가요? 그게 나쁜 건 아닌데 좀 더 어려운 거죠. 변화가 좀 더 생길 수가 있으니까. 다시 쳐볼게요. 네. 자, 이렇게 가면 내 공의 비거리가 이제 좀 늘어나는 거죠. 지금 비슷하게 가고 네. 지금 득점이 됐다고 가정하에 훨씬 좋은 공이 쓸 수 있는 거죠. 그러네요. 이 공을 많이 연습해야 돼요. 더블 쿠션은 이 두 가지 스트로크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. 그리고 이제 하나 더. 하나 더. 이렇게 떠 있어. 네. 또 숫자를 아까 같이 하는데 네. 어떻게 될까? 얘는 25에 네. 40이니까 15를 향해 갈 것 같은데 떠 있어. 조금 더 내려갈 것 같아. 그렇죠. 네. 떠 있어. 그러니까 이게 5 지금 정도? 그렇죠. 오. 맞췄어, 맞췄어. 맞췄어요? 네. 이 그냥 이 칸수로 생각을 한번 해보지. 이 지금 센터에 걸려 있잖아. 네. 그러면은 제가 이게 지금 현재 40에 정확하게 놔볼게요. 네. 40인데 35라고 생각을 해야 돼. 5 정도 떨어져 있으니까. 그렇죠, 그렇죠. 한 칸 떨어져 있으면 10을 빼주는 거고. 오. 아, 근데 그리고... 제가 맞는 위치에서 이렇게 돼 있으니까 네. 지금 치면 40이 맞잖아. 네. 근데 이렇게 돼 있으면 35가 맞는단 말이야. 쳐서 제가 바라보는 형태는 지금 여기지만 맞는 위치는 35가 맞잖아. 네. 근데 이 떠있기 때문에 거의 30으로 계산을 해줘야 돼. 그럼 이 공도 지금 걸려있는 형태죠? 네. 25에 5보다 조금 더 내려가야 될 것 같아. 5 정도 내려가면 맞을 것 같아. 아, 네. 자, 임팩트. 임팩트 주면 안 돼? 안 되죠, 안 되죠. 자, 약간만 임팩트가 빠졌으면 무조건 맞았을 것 같아요. 제가 한번 쳐볼까요? 네. 15에다 놓고, 15 놓고. 이것도 5를 해줘야 돼요? 이거 한 8 정도 있는데. 아, 그래요? 그러네. 아, 조금 쉽게 돌려다 걸린 것 같은데. 아, 그대로 저도 임팩트 없이 그냥 굴려놓는다라는 느낌으로 가는 거죠, 조금 더. 아, 나도 안 들어가네. 우리 이거 다시 할까요? 아, 이 테이블이 좀 빡빡한가? 아, 수빈 씨가 잘못 친 게 아니었네. 테이블이 조금 빡빡한 것 같아, 지금. 아, 더. 네. 그러니까 임팩트를 최대한 빼서 연습을 해보는 거야. 이런 기준점을 갖고 치셨구나. 그렇죠. 쳐보는 거야. 놓고 쳐보면 어디로 간다라는 게 자꾸 나오잖아요. 그러니까 당구는 제가 생각할 때 기억력 싸움이야. 내 몸이 자꾸 기억하고 머리가 기억하고 해야 몸이 기억해서 글로 가버려 꿈이. 근데 이렇게 치면 들어가 하면 또 그게 들어가. 이런 멘탈 훈련을 해야 되는데 저도 멘탈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. 제가 이거 오늘 정말 갑자기 배운 만큼 열심히 해서 완전 제 걸 만들겠습니다. 아유 그러고 성적만 내주시면 저도 뿌듯하죠. 네, 제가 꼭 그렇게 할게요. 아, 오늘 빗겨치기 더블 쿠션 배워봤는데요. 오늘 너무 유익하고 기준점도 너무 쉬워서 제가 정말 제 걸로 확실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. 제가 다음에 와서 검사하겠습니다. 네. 다음
수는 이제 횡단으로. 아, 저도 횡단이 그렇게 자신은 없지만 횡단이 근데 좀 어려워. 횡단을 쉽게 네. 기준점을 하나 알려드릴게요. 기준점. 네. 자, 숫자 세 가지만 외우면 돼. 3, 4, 5.